중동에 가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많은 바다 가운데서 죽음의 바다, 절망의 바다, 사망의 바다, 저주의 바다로 부르는 이 바다가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해 바다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심의 가장 깊은 곳은 378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심은 118m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국경에 위치한 이 사해바다에는 요단강에서 흘러들어온 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의 특징은 일반 해수면보다 400m 정도가 해수면이 낮습니다. 물은 받아들이는데 흘러보내지를 못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사해바다에는 특이한 자연현상이 있습니다. 자연이 물을 많이 받아들이면 내보내는 곳이 없기 때문에 물이 범람을 하든지 해수면이 높아져야 되는데 항상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을 받아들일 만큼 정발되는 이 수증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은 늘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일반 바다의 염도보다도 약 6배 내지 7배 이 짠 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용염 이 소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바다를 가리켜 늘 절망의 바다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 사해 바다를 전혀 무가치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모든 이 지구촌의 가장 쓸모없는 땅을 사해 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다는 생물이 전혀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물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과학자가 호기심에 이 사해 바다의 물을 떠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에 있는 소금 진흙을 채취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해 바다에는 요단강에서 흘러들은 유황 성분과 질산 성분을 포함해서 수십 종의 광물 자원이 녹아 있었습니다. 해수면뿐 아니라 그 사해 바다 밑에 내려갔을 때에 그 밑에는 무진장한 광물 자원이 매장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죽음의 바다로 불렸던 이곳이 생명의 바다였습니다. 최근까지 밝혀진 이 사해 바다에 여러 가지 개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해 바다에는 사람 피부병을 유발하는 세균들이 이 사해 바다에 들어가면 살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 악성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해 바다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습니다. 또 이 사해 바다 밑에 있는 소금 진흙을 가지고 팩을 만들었는데 가장 탁월한 피부 미용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해 바다에서 채취된 이 팩을 가지고 가장 많은 여성들이 사용을 하는데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팩이 바로 이 사해 바다의 소금 진흙입니다. 고가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해 바다 옆에 화장품 공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최고의 각광받는 가장 값비싼 화장품이 사해 바다에서 소금으로 채취된 이 화장품이 가장 유명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의 페인트 원료로 사용되는 약 25%가 이 사해 바다에서 채취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각 건물마다 소화기가 있습니다. 이 소화기 안에는 소화액이나 소화약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소화액을 만드는 그리고 소화약을 만드는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이 소화기에서 나오는 하얀 거품 같기도 하고 액체 같은 것들이 바로 사해 바다에서 나온 소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료를 만듭니다.
질산 비료를 만들 때에 칼륨이라는 그 성분이 있습니다. 이 칼륨 성분이 바로 이 사이바다에서 채취된 것입니다. 브롬이라는 미네랄 성분에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역시 사이바다에서 채취되었는데 전 세계 4분의 1이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만듭니다. 의약품을 만들 때 사이바다에서 나온 이 소금 성분을 가지고 의약품의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가장 무시했고 가장 업신여겼고 가장 쓸모없는 땅으로 여겼던, 저주의 땅으로 불려졌던, 수천 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이렇게 보화가 묻힌 사해바다인 줄 몰랐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국가 경제를 살리는 최고의 보화가 바로 이 사해바다가 되었습니다.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사해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떤가요? 절망입니다. 때로는 암담합니다. 항상 행복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래를 부를 때 슬픈 노래도 부릅니다. 애가의 노래도 부릅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가족조차도 나를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나를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치 사해바다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바라보던 시선과 같이. 그런데 이것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어쩌면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편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의 땅으로 바라봤던 그 사이바다가 가장 축복의 땅이 되었듯이, 가장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너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야. 너 절망한 사람이 아니야. 너 좌절한 사람이, 너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 모르는 마치 사이바다 속에 많은 부활을 하나님이 그곳에 묻어두셨고 그곳에 저장해 두셨듯이 너 눈으로 보지 못하는 너 인생 속에 축복이 감춰져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비전입니다. 이 사해바다는 어떤 유래가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곳은 축복의 땅이며 기름진 땅이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환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떤 상상을 했겠습니까? 푸른 초장이 우거지고 산새 들새가 지적이며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리고 그곳은 지상 낙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놓으신 땅은 바로 지일이 뜨거워서 발을 디디고 있을 수 없는 열사의 사막입니다. 풀한 포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고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하나님, 동서남북 바라보는데 전부 사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어떤 항변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에만 이 땅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너 자손에게 주는데 영원히 이른다 했습니다. 전부가 사막지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가 어디인가요? 영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라. 영적인 말씀을 옮겼더니 이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다릅니다. 사람도 다릅니다. 환경 다릅니다. 전혀 다 다릅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영적으로 보았더니 광야가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고 교회 나오기만 하면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될 것 같았고 내 인생의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를 걸어 있는 곳에 나는 그곳에 있으면 목마름이 없을 것 같고 항상 행복의 노래를 부를 줄 알았더니 교회 생활에 막상 들어왔더니 이곳은 사막과 같았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와서 지쳐버릴 것 같습니다. 인생의 영적인 삼복도위가 나를 내려쪼일 때에 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을 줄 알았더니 내게는 이 갈증만 계속됩니까? 가정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자녀는 날마다 내게 근심을 주고 부부 사이가 날마다 다툽니다. 분쟁합니다. 사업은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날마다 살 얼음판을 딛고 가듯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이런 아슬아슬한 마치 줄타기 하듯이 이렇게 가는 내 인생 하나님 이 모습은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아브람 불러내시더니 사막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너한테 내가 주는데 너 자손까지 내가 주마.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내 머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살아봤는데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사람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한 것들과 세상에 미련한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있습니다.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이고 약한 자이며 제 자신은 천한 자이고 멸시받는 자이며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택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늘 열심히 믿음 안에 살겠다 하지만 저는 수없이 하루에도 계속 넘어집니다. 무너지는 내 믿음의 현장에서 때로는 나는 좌절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나는 무너져버렸습니다. 나는 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멸시받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진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약한 자 택하셨습니다. 천한 자 택하셨습니다. 없는 자 택하셨습니다. 멸시받는 자 택하셨습니다. 미련한 사람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이 땅이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 손으로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절망의 땅이 지금 중동 전체에서 전 세계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눈으로 환경에 보기에는 사막인데 그 속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되고 있습니다. 금보다 더 비싼 전보다 더 귀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퍼내고 퍼내도 이 석유는 끝없이 끝없이 지하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장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경을 볼 때 그것이 마치 사해바다 같이 죽음의 모습 저주받은 그 자리 같고 절망의 땅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해 두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환경 바라보면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절망의 땅, 이 땅은 마치 아브라함이 사막에 서 있는 그 현장은 분명 사막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엄청난 소유가 매장되어 있듯이 우리에겐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인데 이 사이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그 땅 가운데 사이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이바다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인데 1947년 2월에 이 사이바다 부근에 있는 한 동굴에서 히브리어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이 바로 1947년 2월달에 한 소년이 양을 치다가 양이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양을 다시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동굴 속에서 쨍그랑하는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두루마리로 된 히브리어 성경 사본이 항아리에 여러 개 항아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저 이스라엘 땅 국립박물관의 가장 귀한 보배로, 보화로, 가장 귀한 보물로, 국보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바다는 분명 축복의 땅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이, 그 가정이 절망이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분명 축복의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사람들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나 자신을 천대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자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상처가 치료되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하면 성경에 위대한 역사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한결같이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이 미련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가 되었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성경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사야 41장 14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지렁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땅 중에서 가장 시궁창 중에서 악취가 나는, 악취가 나는 더 더러운, 도저히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 냄새 맡기도 싫은 그런 악취 중에 악취가 나는 시궁창 속에 지렁이 살고 있습니다. 약한 자입니다. 지렁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요? 사람이 지나가면 밟혀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렁이입니다. 이런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고 하셨던 야곱이 그가 마지막 이 땅 떠날 때에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비하며 세상을 떠났던, 마지막 이 땅 떠났던 야곱은 그의 몸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주셨는데 바로 유대 민족을 이루는 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들이 유대 민족을 이끌고 가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장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이 사람을 지렁이 같은 인생을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약복나로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이름은 네가 나를 괴로워 이겼다. 이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살에 그런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곡식 단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청소년인 이 요셉은 너무나 이 사실이 그는 너무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형제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 자랑했던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면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 요셉은 유난히 사랑했는데 채색옷까지 지어 입혀줬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저에게 곡식단들이 절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했습니다 했을 때 아버지가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이 꾸짖었다는 한글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 원어에는 가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아르란 말은 협박을 하듯이, 윽박지르듯이, 폭력을 행사하듯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 아들이 아버지 곡식단들이 저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저에게 절했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이때 표현했던 가아르는 윽박지르면서 마치 주먹으로 때리듯이
협박조에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철저하게 무시해버렸습니다. 형제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 사람이 애굽에 노예로 갔을 때에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노예로 팔려간 그런 멸시 받습니다. 천대 받습니다. 업신여기 받았습니다. 마치 상품 취급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주인 되는 보디발 집에서 그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을 했을 때에 요셉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말 한마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책적으로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지렁이 같은 야곱 인생이 그는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의 인생은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70명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심부름꾼입니다. 모세의 몸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모세 다음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장 강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 영웅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되십시오. 여호수아가 되세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천대시 해도 나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 나는 오로지 그분만 바라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야곱처럼,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왕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에 어린 목동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게 되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 같은 문제가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많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 골리앗 무너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남유수 안제맥이 된 사람 천부적으로 못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베드로 요한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구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돈 가지고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이 가는 곳에는 사람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사람 팔자를 바꿉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꿔지시는 이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계속되는 역사 속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을 보게 되면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세상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 속에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세 사람의 한결같은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린 당신에게 결단코 당신들이 섬기는 신한테 절하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들은 결국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천사가 이 불 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건져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다시 불 속에서 나왔을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에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를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 높여주세요. 무시받는 사람, 불 속에 들어갔던 사람, 하나님 건져내시더니 더욱 높입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역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사도굴에 던져 넣겠다 했는데, 이 다니엘은 그런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런 사족을 속에 던져줬습니다. 사족을 속에 던져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시 그를 건져내십니다. 성경은 이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이 두 번 바꿔졌습니다. 정권이 바꿔지는데도 이 사람은 변함없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형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꿔져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항상 형통할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최초로 이 땅에 세워진 일곱 집사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성령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나중에 바울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갈라디아 6장 1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밖에 모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보배 중에 보배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가장 세상 값진,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을 보배로운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천하 우주만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신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과 늘 동행하세요.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다. 범사위에 하나님이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